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묵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한 마리에 양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주님을 생각하며 또이 하루를 시작하고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실 이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친히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 뜻을 붙잡고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22장의 말씀은 이 배상에 관한 법을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과 20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고 이제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이 율법을 통하여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 법들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법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하는지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법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깨달아 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배상에 관한 법은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느냐?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였을 경우에 어떻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지 그 배상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1절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한 마리에 양네 마리로 갚을지니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4절에 가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즉두 배를 배상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배상할 것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절에 보니까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라고 합니다. 즉 자신의 몸으로 일을 하라는 것이죠. 내가 피해를 입힌 그 사람의 종이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성경은 남에게 피해를 끼친 만큼 배상을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도둑질을 한 것에 대해서 네 배나 또는 다섯 배나 갚으라고 말씀하시는가? 굉장히 사실은 엄격한 규정입니다. 한 마리를 훔쳤는데 네 마리를 갚아야 되고 다섯 마리를 갚아야 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엄격한 규정으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둑질이란 이 행위를 단순히 다른 사람의 물건에 내가 피해를 끼치는 행위, 그 정도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이 배상의 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리를 깨달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창조의 원리가 무엇이냐? 인간은 누구나 땀 흘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손의 수고를 통하여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굳이 창조 질서까지 말하지 않더라도 내가 땀 흘려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땀 흘려 일해 놓은 것들을 훔치고 그렇게 나는 편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건 사실 이것은 어떤 범죄보다도 더 엄격한 제재를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창조의 원리까지도 우리가 파괴하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땀 흘려 일하지 않고 쉽게 편하게 다른 사람들이 일구어 놓은 것을 차지하고 빼앗아서 나의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강탈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속여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요. 또는 내가 노력하지 않고 불법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나의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땀 흘려 일하지 않고 편하게 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내가 충분히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할 수 있는 나의 능력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내가 지금까지 일구어 넣었던 것으로 또는 내가 충분히 일하지 않아도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의 유익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이 시대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이 시대가 우리를 유혹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의 수고를 통하여서 일하고 그 일의 열매를 통하여서 살아가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는 이 법을 볼 때에 내가 남의 것을 훔친 것을 거기에 합당하게 갚아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은 것을 차지하려고 하고 또 가로채려고 하고 또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또 그런 방법으로 나의 편의와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하나님은 금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5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짐승을 놓아서 먹이다가 그 짐승이 남의 밭이나 또는 포도원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는 그 밭에 있는 열매를 먹게 되는 그런 일을 어떻게 배상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5절을 다시 보면요.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밭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그 짐승이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또는 나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남의 밭에 가서 먹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실수 또 내가 나의 짐승을 충분히 잘 관리 감독하지 못한 이 부주의로 인하여서 생긴 일일지라도 나의 부주의로 인하여서 타인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지도록 율법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누구든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변명하지 않고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어떤 일을 할 때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해놓고는 막상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행동이 다 좋은 결과만을 가져올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신의 그 실수로 인한 잘못을 책임지지 않으려고 변명하다가 하나님께 심판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말렉에게 모든 생명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그 명령 어기고 양과 소를 살려서 전리품으로 취하였던 그 사울왕, 이 사울왕을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했을 때 사울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또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변명을 늘어놓았죠. 그러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던 사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에 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모든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척 하면서 일부 남겨놓았죠. 물론 그런 마음 그런 유혹들 받아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다시 한번 변명하고 거짓말하는 그런 모습들, 나의 행동에 대해서 정직하게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을 하나님은 분명히 벌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만큼 정직함과 책임감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 잘못을 범할 수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잘못을 숨기고 또 책임을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떳떳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기꺼이 책임을 감당하고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갚을 때에도 대충 갚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갚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 갖춰야 할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물론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굉장히 부끄러울 수도 있고요. 수치스러울 수도 있고요. 또 오늘 본문에서 나오듯이 배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의 물질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행동에 책임지는 것만이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정직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길이라는 것을 알 때 또한 사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길이라는 것을 알 때 오늘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땀 흘려 정직하게 일하면서 그 일의 수고를 통하여서 그 열매를 통하여서 유익을 얻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때로는 우리가 하는 일들 가운데에 실수와 잘못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짐으로써 나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의로운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내 것이 아닌 것에 내 눈을 두지 않게 해주시고 내 마음에 유혹을 받지 않게 해주시고 유혹이 올지라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한 하나님, 혹여나 내가 실수하거나 또한 내가 잘못하여서 이 일로 인하여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내가 오늘 솔직하게 정직하게 나아가서 고백하고 나의 최선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갚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참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환우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우리 젊은 부부 공동체 우리 바울 청장년부를 위해서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